안녕하세요. 서브컬처 관련해서 브이로그를 찍는 유튜버 휘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DCCENT, 웹소설, 웹툰, 콘텐츠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웹툰 페어에서 크게 또 부스를 차렸다고 전해들어서 한번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현탈. 네. 이겨로망이라는 IP 웹툰의 주인공 이네스 카세리라고 있는데 한반에 걸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못 들어왔어요. 저희 굿즈를 저 엽서라던가 인형이라던가 이런 저희 웹툰으로 만든 IP 굿즈들을 여기서 구매를 가능하시고 기본 버전, 네. 이거는 데저트 버전, 이거는 이제 블러드 버전. 네이버 화요 웹툰인 시체기사 군터에 나오는 주인공 군터의 피규어입니다. 시리어스하면서도 개그의 사이를 정말 잘 오고 가고 다크 판타지한 소년 만화 주제 자체가 정말 신선하다고. 학원물이나 이런 것들이 네. 많고 하다 보니까 DCCENT는 평소에 좀 그런 쪽으로 도전을 좀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을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오늘 웹툰 페어에서는 요 스탬프 랠리 스탬프 전부 다 찍어가지고 저쪽에서 네. 응모하면 행사 완료된 뒤에 추첨해서 군터 피규어 진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퀄리티가 엄청 좋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있고요. 네. OST도 다양하게 있어서 들으실 수 있으시고 유튜브에서 충분히 감상 가능합니다. 오, 도장 다 받았는데 네. 네,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 두 개나 나왔는데? 이걸로 해보죠. 입동입니다. 아, 캔디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뭐 먹어볼까요? 맛있네. 지금 추가하면 될까요, 이거? 지금 추가하고 보여주시면 바로 에코백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귀엽다. 기술 질문 좀 할게요. 아, 네. DCCENT 자랑하고픈 특장점 하나씩. 오, 오, 할 수 있다.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듭니다.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너무 쉬운 답이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웹툰 비디오 꿈꾸면 여기로 와서 당신의 꿈을 펼쳐라. 아니, 기습하지 마. 보고 시작해, 보고 시작해. 유생남은 여기로. 지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맞아요. 아니면 저희 대표님 오셨는데 DCCENT에서 특장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꾸준히 네. 좋은 IP를 만들 수 있는 네. 능력 그리고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역시 저희가 이런. 아직 부족해가지고 저희 아까 도망가셨거든요. 직원들이요? 누구야? 근데 전 말로만 들었는데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쳤다. 사람이 끊이질 않아. 오, 깜짝이야. 긴장을 늘치지 못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DCCENT 보니까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다양하게 베트남, 일본,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까지 굉장히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신감 있는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국내뿐 아니라 또 뉴욕 코미콘에까지 간다고 하니까 해외에 있으신 분들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웹툰 아니면 웹소설 한두 편이라도 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봐도 좋을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안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시간이 이제 오후 3시 20분 정도가 됐는데 저기 메인 무대에서 아주 큰 무대 행사를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스 같은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IP를 활용한 그런 다양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웹툰 웹소설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IP들을 적극 활용해서 굿즈도 만들 수 있고 OST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앨범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공연도 선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공연장 쪽으로 가보시도록 할까요?
DRW 밴드의 공연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